그 다음에 이제 분송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식송. 오식송은 전오식, 아까 말한 안식, 이식, 피식, 설식, 친식. 이제는 8페이지로 또 넘어가요. 빨리빨리 이제 바뀌어야 돼. 이숙이 되어야 돼요.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본 송문에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본 송문에 오식송. 그러니까 구사로는 600송이고 유식은 유식론은 30송이고 여기 현장법사가 지은 팔식 규구 이 송은 전부가 12송이요. 12송이요. 안 세봐도 틀림없어. 왜냐하면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 네 단계 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각 그 전오식이나 제6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 여기에 송이 3개씩 붙었어. 사구가 한 송이요. 그런데 이제 유루짱, 무루짱 이렇게 다 있어요. 첫 번에 이 네 가지 이 전오식, 계륵식, 제7식, 제8식 여기에 네 가지 직말하면 소응을 붙이는데 유루짱은 두 송이 있고 팔구죠. 또 무루짱은 유루는 범부계의 범부들이 여러 가지 생각, 분별, 잡념을 일으키는 것이 유루라, 유루. 그것이 안 나오는가? 유루짱, 무루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앞에 한 송은 유루짱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송은 또 무루짱이고 무루짱은 조금 숫자가 작죠. 반은 줄어버리죠. 무루짱. 무루짱은 돌을 닦아서 성인이 되어서 불보살이 성불할 때 그때가 제대로 무루짱이고 성인 성도를 닦아서 세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무루라고 해요. 무루짱의 송은 4송이고 유루짱의 송은 8송이죠. 배가 많으니까. 그래서 유루는 범부들의 그 도닦기 전후 범부들 보고 무루짱은 성인의 세계에서 이제 보살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무루짱이라고 그래요. 누루란 말은 새는 것이 있다. 전기도 누전되면 안 되죠. 누전이라고 할 때 저 누자죠. 전기가 딴 데로 새 나가는 거. 우리 범부중생은 항상 마음이 그대로 순수하게 청정하게 그대로 지니지 못하고 온갖 잡념 분별이 있어서 누전되는 것처럼 잡고가 새 나간단 말. 그릇도 밥그릇에 새 나가면은 국물 담아봤자 다 흘러버리죠. 그래서 누루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누루라야 좋아요. 그래서 아라한 정도 이상이면 무루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무루 대아라한이라고 나오죠. 등원경이나 다른 경에 보면 새는 것이 없는 마음이 분별심이 견물생심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없는 그것을 무루라 하고 범부들은 견물생심하죠.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생겨 자꾸 욕심이 발동하고 온갖 분별이 잡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아도
안 본 것 같이 들어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쌓는 것이 제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자꾸 견물생심으로 욕심이나 잡념이나 망상이 부글부글 된장국 끓듯이 끓으면 그건 누르라요. 그게 식어져야 무르라. 새나가는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 전오식과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을 앞에 두 송은 유루장을 범부대로 세 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 개 송은 전부 다 무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현장법사가 지으신 이 송인데 그러니까 군은 48구고 글자는 306자예요. 아니 336자 맞죠? 7자씩이니까 송은 12송이고 유식 30송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유식 30송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현장법사께서 성유식론 원래 100권을 번역하려고 했거든. 세친보살이 세친보살이라고도 하고 하늘천자 천친보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유식 30송을 80세에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80세에 세상 떠나셔버렸어. 부처님도 80세에 떠나셨죠? 우리는 거다 되면 더 나이 더 먹었어요. 뵐 수도 없으면서 나는 82이나 돼요. 그래서 현장법사의 제자 규기법사께서 그거 번거롭게 100권을 다 할 게 없다고 10대 논사가 그거 유식 30송을 해석한 거 나 다 10대 논사들이 10분이 유식론을 해석한 것이 한 것이 한 것이 해서 10권씩이 되거든. 그러면 10분이면 100권이 되죠. 한 분이 유식론, 성유식론 10권씩 10권씩 이렇게 지은 것을 10대가를 다 종합하면 100권이단 말이에요. 너무 장황하고 지리해서 그걸 그냥 보기가 연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생략하고 줄여서 제일 중요한 요점만을 이렇게 해서 10권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 규기법사께서. 그러니까 현장법사께서 규기법사가 중국에서는 가장 상수 제자 아니오. 신라의 원칙법사가 더 뭐 규기법사보다 나을 정도 되지만은 규기법사를 더 사랑했어 사실은 그 현장법사께서. 그래서 그분은 요청에 의해서 열권을 만들고 보니까 정말하면 핵심이 필요하단 말 요점이. 그러니까 요 팔식에 대한 송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 규기법사가. 그러니까 현장법사께서 이 팔식 송을 지은 거예요. 12송으로. 그래서 그런데 저 신신명 아시죠? 삼조성찬대사. 기도는 무란이라 유형 간택이니 단막 증회하면 통연명백이니와 호리유차면 천지현격하리라. 그렇게 그거는 넉자배기로 지었죠. 넉자로. 여기는 넉자가 아니라 여덟자, 일곱자죠. 그런데 그거 다 중국 문장법으로 문체로 운을 다 맞추어서 지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글자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시를 짓는 것처럼 한시 짓는 것처럼 문자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신신명이나 여기에 팔식송이나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법성계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여기는 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성경 혈량 통삼성하고 안위신삼은 이지 거락 거자가
문자요. 그 다음에 변행, 별경, 선십일과 중의와 대팔과 탐진치로다 치. 거 밑에는 이제 오식이 통이 정세근이며 7년 9년 7팔로 호상인이요 인자가 이제 운자고 우자남분 식역근이로다 그건 니은 발음 있는 근자가 또 운자예요. 그래서 운자를 달아가지고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팔식에 대한 성상을 제대로 잘 밝힌 거예요. 팔식의 성과 상과 그러니까 원래 식상, 유식상 유식부터 설명해야 되겠네. 팔식 전에 처음에는 유식론 삼십송에 유식의 상을 밝혔습니다. 유식의 상은 지금 여기 누룩장에서 말한 것이 유식의 상이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식의 성을 또 밝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식의 상과 성을 잘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식을 닦아서 징득하는, 유식 삼매를 닦아서 이제 징득하는 그러한 세 가지 법으로 말을 하셨는데, 유식이라는 두 글자가 오직 식뿐이다라는 것이죠. 유자는 뿐이라는 뜻이요. 이 세상에 우주 만법이 좋은 건 나쁜 건 세간법, 출세간법 모든 인간의 도리 또는 동물계의 상식들 모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천태만상 우주 만유가 생겼지만은 그것들이 전부 다 식뿐이다. 식이 가장 주축을 이루어서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식을 전제로 해서 그 유식 삼십송을 지으셨거든. 그런데 유식 삼십송은 여기 팔식송보다는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서 유식의 성과 상을. 유식의 성은 뭐냐면은 바로 진열을 가리킨 거예요. 진여가 열애장, 열애장 진여가 유식의 성이고 유식의 상은 우리 범부대로 희노애나 또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미워하고 사랑하고 번뇌 같은 거 그것이 전부 다 유식 상에 해당돼요. 물에 대해서 물이 흘러가거나 거품이 생기거나 파도치는 것은 유식의 상과 같고 그러나 물의 액체는 그대로 있죠. 파도가 되나 파도가 되지 않거나 거품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원래 고체거나 그 자체는 원래 수분 액체 아니요? 물의 본성은 습성이라 이 습 진화와 같은 수분 액체 그것이 유식의 성이고 유식의 상과 유식의 성이면은 유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다 한 거죠. 그러나 유식을 아는 정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말 유식을 수행해서 유식 삼매나 진여 삼매나 닦아서 징득해서 성불해야 한다 말이죠. 해탈을 해야 된다 말이죠. 해탈 성불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유식을 수행하는 그런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식문대나 그 마지막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유식의 상은 누루장으로 설명을 했고, 유식의 성과 유식의 수징은 무루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무루장은 좀 간단하죠? 한송 뿐이니까. 오식송이라, 전오식을 오식이라고 그래요. 앞에 다섯 가지 식, 성경 전량이며 통삼성하고, 이건 이제 강원에서 배우는 교재하고는 조금 수로가 특이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이란 말 처음 듣죠? 여기서 이제 유식론이나 여기 89호에 나오는 독특한 수로예요. 성경이란 말은 현재 실제로 보는 그러한 대상물을 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꿈속에 보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명료한 분명한 식으로서 또 가상적인 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볼펜이다 하면 볼펜을 직접 보니까 볼펜 이 물건은 실물로서 직접 실체가 있는 실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에 해당돼요. 꿈속에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재미를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꿈은 허망한 생각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라고 안 하죠. 그 밑에는 동령경이 있고 무슨 그런 말들이 나오죠. 동령경은 자기 단독 의식 혼자만이 생각하는 허영 같은 것, 꿈으로 나타난 것도 다 동령경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꿈도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실존 물건을 그대로 말할 때 성경이라고 해요. 체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법상종에서는 법성종과 법성종과는 달라서 현재 목격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성품성자하고 경계경자. 성이란 말은 그녀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성 또는 체성 이런 게 있는 현존하는 물건들을 다 성경이라고, 그걸 상궁이라고도 하고. 밑에 보면 나와요. 밑에 다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하니까. 현량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도서에 현량이 나오죠. 천원 재전집에. 비량 무슨 성월량 그 삼량 중에도 성량이라고 현량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는 현량이라는 것도 아까 성경을 직접적으로 현재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현량이라고 그래요. 비량은 그것도 아닌 거고. 비량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현량이 아니고 요 변별빛자 비교할 빛자 비량도 있고, 비량이 아니고 또 비량도 아닌 이것을 현량이라고 그래요. 전오식은 보거나 듣거나 또는 촉각 느끼거나 여러 가지 그 시각, 청각, 우각, 미각, 촉각까지가 그게 전부 다 현량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려면 이거 설명하려면 밑에가 나오는데 81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옆에다 적어놔요. 그 적어놔야지 그냥 찾아보려면 힘들어요. 82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면은 그거 나와요. 81페이지부터서 그 뭐 3량 나오네. 81페이지 3량 해가지고 혈량, 비량, 비량 밑에 다 설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82페이지까지 쭉 나갑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그것만도 오늘 저녁 내 얼마 못 나가. 그래서 삼성에 통한다. 삼성은 선악 무기 삼성 아시죠? 눈과 귀와 그 안이 비설 신 그 중에 전오식 중에 전오근 중에 세 가지 안근 이근 또는 신근 이 세 가지는 이지에만 있다. 이지는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그냥은 그 밑에 가서 거기를 보아야 제대로 설명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오지가 나와. 이지, 이지. 토지, 이지, 거기다오는 달라요. 식지품에 무슨 초지는 산이지, 이지는 이구지, 뭐, 거기다오 다릅니다. 여기서 이지는 오칠 잡거지라고, 또, 이생 희락지. 오치란 말은 육도를 줄이면 오도라고도 하지요.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를 이제 아수라는 천취나 무슨 다른 취에다 예속시키기도 하고 또는 거기다 포괄시켜서 육도를 오도로 말하는 경우도 경전에 많이 나오지요. 오치가 섞여서 사는 그 오치 잡거지 거기까지가 이제 지옥에서부터 인간 천상이라도 욕계천까지가 오치 잡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치 잡거지 다음에 그러니까 132페이지에 나오죠. 두 번째가 이제 이생 희락지요. 그걸 삼계 구지라고 하는 구지 중에 이지를 말한 거예요. 삼계를 전부 구지로 분류를 했어요. 요게 세계, 구세계. 그 중에 1번, 2번 이거요. 오치 잡거지와 이생 희락지 여기에서 안식, 위식, 비식, 그거 저 안위 신삼, 안위 신삼은 오치 잡거지하고 이생 희락지에만 있고 그 다음에 정생 희락지니 무슨 산염 청정지니 무슨 그런 거 그 다음에 구지니까 이 다음에 거 많이 나오죠. 삼계 구지에서 두 가지 외에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까지 그걸 삼계 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넘겨보세요. 13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 오치 잡거지인 요괴보다 더한 새끼, 물질의 세계가 새끼죠. 새끼가 더 낫죠. 새끼와 부새끼는 천상에만 있죠. 인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요괴천, 새끼천, 부새끼천. 요괴천까지가 오치 잡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생 희락지부터 밑에 나오죠. 정생 희락지, 이희 묘락지, 사념 청정지는 새끼천이, 새끼천에 해당되고, 공무변처 천상, 이름과 똑같죠. 공무변처 천, 공무변처 지, 식무변처 지, 무소유처 지, 비상, 비비상처 지는 부새끼. 그래서 3계를 구지로 보는데, 이지에만 안위심이, 안위신이, 신식, 그 세 가지가, 이지에만 해당된다. 그 말을 이지거라고 쓴 거예요. 이지에만 있다. 있을 것 자, 살 것 자, 거처라고 하는 거. 그런데, 거기를, 왜 내가 그걸 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일반 경을 강하는 분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생 희락지, 정생 희락지, 거기에서 잘못 해석을 해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지, 뭐, 얼마, 무대도. 생을 떠나서 천상에 올라가면 희락이 많거든. 기쁨과 즐거움이 인간보다는 천상 나기 좋지 않아. 이생 희락지가 세 번째죠? 예, 두 번째. 이렇게 떠나는 거 두 번째. 구지 중에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치 잡거지까지 들어가는데 왜 그래? 오치 잡거지가 욕개고요. 이생이... 아니, 내 말은 구지 중에 세 번째다 그 말이요. 오치 잡거지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예. 2번이 2번. 그러면 내가 잘못 썼네. 2번이고 그 다음에 정생 희락지. 3번은 이희 요락지. 이건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은 유수관 교수고 말이야. 해서 강의도 하고 해는 영 엉터리없이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밝히는 거. 누구라고 밝히면 그분 인생 공격 같아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믿었어. 이생 희락지는 생을 떠나서 희락하는 생이라. 그렇게 해석해야 돼. 생이란 말은 욕계에 태어나는 것을 욕계생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 생자는 욕계에 태어나는 것을 욕계천 또는 그래서 욕계의 생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욕계에 태어나는 것을 떠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지다. 이걸 기억해 두어야 돼. 이 생은 녹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정생 희락지는 새끼천에 이제 제대로 초선정 다음에 이선정, 삼선정까지 모두 그런 것이 이제
정생 쾌락지라요. 이선천에서 삼선천까지 요건 이제 선정 사선정을 닦잖아요. 그거 저 새끼천에 태어나려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인데 인간에서 제일 좋은 쾌락도 새끼천의 이생 희락지나 정생 희락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세 발의 피요. 그래서 여기는 정이 생겨서 선정이 생겨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정생 희락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이제 이선정 삼선정이요. 그리고 여기는 사선정이요. 사선정은 이희 묘락지라. 아니 내가 잘못 하는 제 삼선정. 삼선정이 최고죠? 예. 뭐 닦는 게 없어. 여관이네. 사선정이 아니라 여가 삼선정. 여기는 이선정이고 그래서 기쁨을 떠나가지고 기쁨을 떠나서 낙도 아까 이선정 그 낙하고 비교가 안 되는 미묘한 낙이요. 그러니까 극락 다음으로는 삼선천이 최고 쾌락 중에는 클라이막스 가장 그 제일 좋은 데라 그만. 그래서 기쁨보다 더한 것이 더 좋은 것이 묘락이거든. 기쁨을 떠난 묘락지라만 삼선정. 삼선정 지나버리면 그런 것도 없어. 몸이 건조해요. 정말 사선정에 들어가면 호흡도 끊기고 맥박도 튀지 않고 신진대사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이 사선정에 들어서 열반에 드십니다. 멸치정에 들어서 열반에 드시는 게 아니라 사선정에 이 증발하면 생명이 다 숨도 호흡도 불통하고 맥박도 뛰지 않고 혈액순환도 멈춰버리고 그런 데가 사선정이요. 사선정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밑에 사념 청정지라고 했죠. 예. 이 묘락보다 사념 청정지라고 한 것도 생각을 놓아서 청정한 것이 아니라 사와 염이 청정한 곳이다 말이야. 그러한 땅이다. 그러한 처지다. 그러한 경지다 말이야. 사와 염이 살아온 것은 행사야. 행사. 행사라는 수로가 있죠. 예. 그래서 사와 염은 정념이라. 사와 염이 거기 이제 화엄경 집집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제교 행상에도 나와요. 그 저 강원에서 보는 제교 행상 책에도 사와 염이 청정한 그러한 것이다. 그거 참고로 꼭 그건 기억하시라고 내가 거기를 설명하는 거요. 아니 신삼은 이지에 있습니다. 변행과 별령과 선호 십일과 중의와 대팔과 탐진치로다. 여기 저 해놓은 걸 요 법수에 다 나오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변행과 별경, 변행이라서는 예를 들면은 네 가지 오 변행, 자기 촉수 상사, 그게 이제 그것은 제8식이나 제7식이나 제전호식이나 어디에나 다 두루
행한다고 해서 견행이라고 해요. 역방의 감촉 이상으로 이곳에 저곳에 모든 식에 다 통하는 것이 변행이라. 그런데 제8식은 점잖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8식은 변행, 다섯 가지 변행만 있죠. 제8식이 제일 단순해요. 그리고 제일로 복잡한 게 제6식이고, 제6식은 50일 신도가 있죠. 신도가 51요. 신도란 것은 희망에 딸린, 희망에 소속된 그러한 종류들이 신소라요. 희노에 낙다위. 번외도 내나 신소에 속해요. 신심이나 모두 선근이나 그것도 다 신소에 통합니다. 신소라요, 전부 다. 변행과 또는 별경. 별경이란 것은 특별한 경우, 그것도 다 저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138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선은 좋은 거죠? 착한 마음. 그것은 140페이지에 나옵니다. 선에 대한 11가지. 오이 백법에, 백법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요. 백법 중에 종류들이요. 중의와 대팔과, 중의는 중간의 그 수번에, 중수번에, 번에 대해서도 소수번에, 대수번에, 중수번에, 중수번에는 번에 중에 둘만 중간 따를 숫자, 중간 중수번에는 142페이지에 나오죠. 그거 한번 참고로 봐요. 142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은 중의와 대팔이라고 한 것은 중수번의 두 가지와 대수번의 여덟 가지를 말한다. 그걸 나와 있죠. 그런데 밑에 다 읽어보면 나와 있어. 근본번외는 탐진치 같은 거 다 근본번외 아니요. 번외를, 그러니까 소수번외, 또는 중수번외, 대수번외. 대수번외가 바로 근본번외죠. 대수번외가 18가지죠. 밑에 보면은. 중수번외는 두 가지이고, 소수번외가 열 가지가 있어서, 그놈의 번호가,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숫자가 적은 거요. 108번호니 84,000 번호라고 하는데, 정말 백법, 명문론에서 오이백법으로 설명할 때는 번호의 숫자도 소수, 중수, 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 번호까지 그렇게 해서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요. 수란 말은 근본본의 수반들은 따를 숫자, 거기에 높은 사람이 가면은 낮은 사람들이 모두 수반, 수행원이 따라가듯이 수번의 본에도 큰 번호가 있는데 큰 번호에 딸린 자그마한 작은 번호들. 정말 하면 희망에 딸린 신도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번외 중에 제일 큰 번외가 그 탐진치요. 네? 그렇죠. 탐진치 삼동만 제가 예쁘면 다른 거 소수 중수는 다 그냥 허리에 저 잡초가 다 녹아버리듯이 녹아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그걸 지금 설명한 거라요. 중수 2와 대수 8과 탐진치가 근본번외죠? 그거 설명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